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건축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김기현이라고 합니다. 제 채널을 구독 중이신 분이라면 이미 아시겠지만 제 목소리를 담아 영상을 제작하는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은 스케치 과정에만 집중해서 기록하고 제작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제 그림에 대한 생각과 의미를 모두 담아내기에는 그림만으로는 좀 부족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제 음성을 보태서 저의 생각들, 그 일상들을 영상과 함께 남겨보려고 합니다. 제 스케치 영상은 뭐 물론 저의 그림 스타일을 좋아해 주시는 몇몇 분들은 따라서 그려주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긴 하지만 학습 목적이라기보다는 저의 하루를 남기는 취미 활동의 한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독일의 건축회사에서 디자인 파트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직업 특성상 업무 중에 스케치도 많이 하고 그래픽 작업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근데 오롯이 제가 그리고 싶어서 저의 심신 안정을 위해서 혹은 일기 쓰듯이 저의 일상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 디자인도 전공하고 독일에서 새로이 건축을 공부하면서 참 많은 시간을 저 그리고 그림을 단련하는 데 많이 사용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미술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미술학원도 열심히 다녔었고요. 저의 학업을 위해서 그리고 업무를 위해서 그림을 그리다가 문득 종이 위에 스케치보다 화면을 보며 마우스를 클릭하는 거에 더 익숙해진 저를 보니까 지금까지 배운 것도 아깝고 미술학원에서의 추억도 그립고 해서 3년 전부터 다시 저만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처음 그릴 때는 정말 그리고 오랜만에 저를 위해서 그리다 보니까 목표도 없고 처음에는 뭘 그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해서 당장 눈에 보이는 동네 풍경부터 시작을 했죠. 그렇게 시작한 그림들은 이제 저의 일상 그리고 가족과의 여행들을 기록하는 저만의 일기처럼 자리를 잡았어요. 저의 스케치들은 모두 제가 보고 느끼고 기록하고 싶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요즘은 뭐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어반 드로잉과 같은 거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은 저는 그 장소에 머물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그 장소, 그 시간에서는 일상을 보내고 집에 돌아와서 저만의 공간에서 그 순간을 돌이켜보면서 일기 쓰듯이 그림으로 남깁니다. 대부분은 제가 원하는 장면들을 사진으로 남기고 그 사진을 보면서 그림을 그렸는데요. 요즘에는 문득 떠오르는 머릿속의 장면들을 그림으로 남기기도 합니다. 저의 가족들도 그런 저의 일련의 취미 활동을 충분히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을 소중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 늦은 저녁에 그 한 시간이 하루를 마감하는데 참 소중한 시간이 됐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년필로 작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뭐 시중에 정말 좋은 펜들도 많이 있지만은 저는 그 종이 위에서 사각거리는 소리가 참 좋더라고요.
지금도 이 사각거리는 소리로 제 나름의 힐링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림에 특출난 재능이 있어서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선택한 건 아니에요.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훈련의 과정으로 습득한 그림 실력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케치 잘하는 법 같은 그런 학습 목적의 영상보다는 제 그림에 담긴 하루와 저의 생각들을 풀어서 소개하는 영상이 앞으로도 주를 이룰 것 같습니다. 사실 독일의 한 대학에서 지금 스케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스케치는 건축가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그 표현 방법에 대한 내용인지라 제 영상에 담기는 내용과는 좀 다를 듯해요. 그래서 저는 영상에서 누군가에게 제 그림 스타일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제 이야기를 말과 그림으로 표현하려 합니다. 뭐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제가 공부했고 지금은 학생들과 소통하고 있는 그 대학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그것 또한 저의 일상의 한 부분이니까요. 언젠가는 영상에 대해서 왜 영상을 찍고 제작을 하는지 소개를 해야지 했다가 이제서야 저의 스케치의 출발점과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영상에서 소개될 그림의 배경이 될 저의 건축가로서의 일상과 독일에서의 삶, 그리고 남편과 아빠로서의 독일에서의 생활들을 이야기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케치하고 있는 이곳은 제가 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집앞 거리예요. 저의 아내가 특히나 좋아하는 길입니다. 길 한복판에 큰 나무들이 우거져 있어서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저는 독일에 있는 나무들이 왠지 더 굵고 웅장해 보여서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작은 나무섬은 제가 살고 있는 이 독일이 개들의 천국 아니겠습니까? 이 동네 개들의 화장실로도 참잘 이용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잔디밭 위를 거닐기에는 큰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 곁을 거닐고 있으면 숲을 거니는 기분이라 참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다음 영상부터 좀 더 많은 저의 이야기와 제 그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